봅시다. 자, smiley connects us. 미소는 우리를 연결해준다. 그치? 자, why do you smile? 우리 왜 웃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인 대답을 줄 거야. 자동적으로 대답할 거야. 그죠? 자, 우리는 웃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 그 대답은 요 앞에 말이지. 옳대.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대요. 그 이야기에는. 그치? 자, 뭐보다? 그것보다. 그것은 이제 앞에 내용이겠지. 자, it turns out, 이게 뭐 생겼던 거야? 접속사? 대.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온 거잖아. 자, smiling is not just the result of happiness. 자, 웃음이 단지 행복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치? 증명된다. 자, 이거를 그래서 여기 3번 밑에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죠? 가주어. 그래서 여기 가주어, 여기 진주어. 근데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 알겠어? 이거를 비인칭 주어, 가리키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 문법 상황도 있어. 근데 어쨌든 수거처럼 알아보세요. It seems to 부정사, It seems that 이것처럼 알겠지? It turn out to 부정사, It turns out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것은 be related to 뭐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의주동이잖아. 의, 주, 동. 그죠? 자, 우리가 how 다음에 형용사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와 관련이 있대. 웃는 게 건강한 거랑 관련이 있대잖아. 그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어? 웃는 게 건강한 거랑 관련이 있다고? 자, 웃는 거는 스트레스를 리듀스,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준대요. 그죠? 자, 뭔가 끝나는데 콤마 ing 뭐야? 분사 구문이지. 자, 뒤에 있으니까 뭐 그리고 하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뭐 한다? 기여한다. contribute to 뭐 physical well-being. physical 신체적인 well-being에 기여를 해준다. 그지? 자, 이거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 거야? 뒤에 있으니까 end 써도 되지만 뭐 기여 안 나면 end 쓰면 되고. 주어가 뭐야? smiling이니까 뭐 쓰면 돼요? it. 그리고 contribute 해줘야 되겠지. 그지? 앞에 스마일링이 주어니까, 있어 이시 주어니까. 그 엔드면 뭐 이 생략해주면 되는 거고, 병렬을 주니까. 자, 그것은 또한, 자, 이게 신체적으로는 또한, the amount of feel good hormones. 자, 기분 좋은 호르몬을, 양을 증가시켜준대요. In the same way that 대디아와 같은 방식으로. 자, 뭐와 같은 방식이야? 좋은 운동이 이게 뭘 뜻하는 거야? 뭐래요? The same.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을 해? 호르몬 나오는 거. 얘 더즈가 뜻하는 게 뭐야? 앞에. 앞에 뭐? 앞문장 전체. 이 지랄 동사인데 뭘 앞문장 전체? 이 동사 얘 동사가 뜻하는 게 뭐야? 앞에요. 앞에 뭐? 인크리즈. 인크리즈야, 인크리즈. 대동사 아니에요, 대동사? 네. 그죠? 일반 동사니까 더 주로 받은 거 아니야. 알겠어? 뭔 말인지 알아? 네. 어, 체크해놔, 대동사. 대동사만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어. 좋은 운동이 호르몬,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을 엔돌핀 같은 거겠죠? 엔돌핀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웃는 것도 엔돌핀을 증가시킨다 이거겠지.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윌리엄 프라이. 자, 얘가 뭐래요? 저명한 동격이네, 그치? 자, 선구자. 어디서의 웃음 연구에서의 저명한 선구자인 얘네, 얘에 따르면 자, 1분간의 스마일링은 be equal to 뭐와 같대? 10분간의 physical exercise 신체 운동과 같대요. 자, 어디에서 해? 자, 로잉 머신. 로잉 머신 이거야, 이거. 노저는 기계, 알겠죠? 옛날 무한도전에서 했었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일링은 자, 리플렉트하고 인플루언스 해준대. 자, 리플렉트는 여기서 뭐 비추다라고 했는데 반영하다, 뭔가를 보여주다. 반영. 한마디죠.
자, 뭐를 보여주고 뭐에 영향을 끼쳐? 의, 주, 동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반영해주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지. 미소. 자, 사회과학자들은 have studied smile.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소를 연구했어요. 웃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뭐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그것이 뭐야? 미소. 복순이가 대물을 받은 거겠지. 이런 거. 자, 프로메스 말하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대디아라고 말했대요. 접속사. 자, 웃음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어떤 기능?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죠? 뭐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저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단체. 혼자 살 수 없다. 알겠어? 자,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웃음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말해요. 그치? 자,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자, 뭔가 끝나는데 주어 동사는 We are baby. 자, we are baby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왜 생겼던 거지? 자, 우리가 베이비였을 베이비일 때부터 이거죠. 자, 우리는 미소를 짓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기가 이렇게 웃으면 좋지 않아? 그치? 애기가 울면 못생겨서 그렇대요. 못생겼어 이렇게. 자, we use smiles. 우리는 웃음을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왜냐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리게 be attracted, 그지? 모모에 끌리다. 어떤 사람? 도우즈 후, 모모인 사람. 웃는 사람한테 끌리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또한 웃어. 뭐 할 때? 어렵거나 embarrassing, 당황스럽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는 사회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또한 미소를 짓는다. 자, 그런 상황이 어디예요? 어렵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지, 그지? embarrassing 알겠지? 그 상황이 당혹감을 주는 거니까 ing겠지, 그지? 자, 그런 상황에서 미소는 conflict, 충돌을, 싸움을 줄여줄 수 있고 당혹감을 줄여줄 수 있대요. 자, 뭐함으로써? conveying, 전달하다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뭐라고 메시지예요? I hope, 접세대. 나는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길 희망해 라고 하면서. 군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쪼개냐? 선생님 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한 웃고 다녔으니까. 군대 가면 웃지 못해요. 웃으면서 쪼개냐 소리 들으니까. 어? 이등병이 웃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뭐라는 소리 들려? 왜 인상 쓰냐? 아, 그래서 선생님 그 거울을 딱 봤어. 아, 그랬더니 인상이 X같아요. 안 웃으니까 X같아요. 요즘 군대는 안 그래겠지. 자,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 웃어라! 명령문 플러스 뭐야? 엔드 뭐예요? 명령 플러스 엔드 뭐야? 에? 그러면 명령 플러스 엔드 그러면 명령 플러스 OR 그렇지 않으면 자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전 세상이 너에게 웃을 거야. 그치? 몰라 씨 글씨가 글디 같아가지고 본인은 알아보겠지. 자, smiling is clearly good for us. 자, 웃음은 분명히 우리한테 좋아. 그리고 누구한테도 우리의 관계한테도 좋아.
우리는 심지어 get some of the benefit of smiling. 자, 웃음의 혜택 중에 일부를 얻어낼 수 있대요. 단지 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들므로써, 그죠? 자, make 무슨 동사? 사역. 네, 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온 거야? 동사 원형.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mak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 요 이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니까 셀프즈가 붙은 거겠지, 그치? 저기 어스 스마일 이렇게 해도 막 맞는 거 같다잉. 그럼 표시해놔. 자, having a difficult day. 어려운 날을 보냈니? Try smiling. 웃으려고 노력해봐. 웃으려고 시도해봐. 원래 try to 장사 노력하다고 try ing는 시도하던데, 그냥 뭐 해석할 때. 그리고 굳이 구별하자면 try to 장사는 계속 노력하다, try ing는 한번 해봐 이런 의미고, 그죠? 자, 그 사람한테 웃으려고 해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You meet, 네가 만나는, 그지? 조카 할 때는 힘든 날을 보냈을 때 feeling low, 기분이 좋았다. try making.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다른 사람들이 웃게 만들어 봐봐, 그지? 다른 사람 웃겨봐. Seeing them smile. 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걸 보는 것은 시부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너가 또한 웃게 만들어 줄 거야, 그죠?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거 만약에 서술형 같은 걸로 밖에 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한번 꼭 써보라. 왜냐면 smiling 이 단어 중요하겠죠?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알겠지? 알아야 되는 단어고 중요한 단어이고, 여기서 내용적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 심지어 we are alone. 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자, alone하고 lonely는 다른 거 알죠? lonely는 외로운 거, 그지? alone은 혼자 있는 거. 자, 비록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it can make us feel more connected. 자, 그것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우리가 더 연결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part of a community. 자, 이때 파트는 뭐예요? 엔드가 나왔는데? 병렬인데? 이 파트가 B야. 네. A가 뭐예요? A가 커넥티드. 커넥티드? 그러네요. 그죠? 자, 뭐야? Feel part of. 자, be part of야. 그죠? 원래는 뭐뭐의 일부가 되다. 뭐뭐의 일부로 느끼다. 그죠? 자, 공동체의 일부로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뭘까? 웃음. 웃음. 그죠? 자, smiling faces on social media. 자, 소셜 미디어에서의 웃는 얼굴은 여기서는 꾸며주는 거겠지, 그치? 얼굴을 웃은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은, 자, cheer us up, check it out, 알죠? check it out 뭐야? 그거구나. 어? 이어동사. 이어동사, 체크해놔,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를 cheer up 해준다, 그죠? 자, 뭐가 끝났어? 콤마, ing, 분사구문. 자, 그리고 우리가, 자, help도 무슨 동사? 준사역. 그래, 준사역 동사. us,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 거죠? help니까 얘는 투부정사가 되고, 그지? 자, 우리가 대디아를 기억하게 도와준대요. 대디아가 뭐예요? 접속사. we are related to other.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억하게 도와준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smiling is more than just a way. 그러니까 웃음은 어떤 뭐뭐라고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것 이상이야. I'm happy라고 말하는 것 이상. 그지? 자, 왜 I'm happy라고 했을까요? 맨 처음에 질문을 던졌잖아. 우리는 왜 웃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행복하니까 웃는 거. 그지? 근데 지금 쭉 하면서 마무리 지면서 봐. 그냥 해피하기 때문에 웃는다라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죠?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래요. 어떤 방식? 세상과 연결하는 방식. 그지? 그래. 웃어야 친구가 생기지. 웃어야. 세요? 이거 끝이 돼. 좀 더 짧아요.